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소속 민항기가 활주로에 있던 화물 수송기와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370여 명은 다행히 모두 탈출했지만 수송기에 탔던 인원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주로에 머리를 처박은 여객기 창문 사이로 불꽃이 새어나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창문 몇 개에서 보이던 불길은 오래전에 비행기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한 일본항공 국내선 516편. 오후 5시 40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진이 발생한 니카타 현에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은 수송기 MA-722편입니다. 이 충돌로 두 비행기에 모두 불이 났습니다. 승무원 12명 포함해 민항기 탑승자 379명은 슬라이드 등을 타고 모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수송기에서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일본 경찰은 민항기 탑승자 가운데서도 부상자가 10여 명 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항공 전문가의 말을 빌려 사고 원인은 민항기가 착륙하던 활주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진입했거나 아니면 민항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네다공항 활주로가 일부 폐쇄되면서 항공편 다수가 결항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하네다로 가려던 우리 국적기도 결항하거나 나고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가서 나리타로 티켓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네다가 다시 복귀가 될지 어쩔지 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하네다 공항 폐쇄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대체 수송편 마련 등 승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착륙 직후 불길이 휩싼 여객기에는 400명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순식간에 연기가 가득 차올랐고 지옥으로 변했지만 승객들은 침착하게 공포를 이기고 탈출에 성공하면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류재복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 비행기 한 대가 땅에 닿는 순간 불길과 함께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은 비행기는 활주로를 그대로 내달립니다. 여객기가 착륙 직후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것입니다. 기가 가스로から 避けて 横に 入ったような 衝撃があって 시에사야 なんかが みんな 降りてください 落ち着いてください みたいな 感じで 비행기 안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연기가 기내를 가득 채우고 창문 밖에는 시뻘건 화염이 날름거립니다. 뒷부분에서 시작한 불이 비행기 전체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 분. 그 사이 목숨을 건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피용 슬라이드를 통해 비행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自分たちが 민나 오리다 10분 후ぐらいに 爆発音 나갔던데 아마도 조금 遅かったら 危なかったな 그랬습니다.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이겨낸 승객과 승무원들의 침착함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여객기 화재 발생으로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돼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제 김포공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 3편이 결항했고 어제 저녁 7시 40분 출발 예정이던 여객기 한 대는 밤 10시 20분쯤에야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 김포 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4편도 결항했고 이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편은 도착지를 인천 공항으로 바꿔 오늘 새벽 도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하네다 공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이 나아지면 항공기의 운항이 원활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